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안동데일리를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한국경제신문에 칼럼이 나온 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 이 기사는 5월 17일 날 그 나온 건데요. 오형규 칼럼입니다. 함부로 쏜 화살. 파리학번 40년 이렇게 된 제목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혹시나 시청하시는 이 그 세대들은 좀 자숙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뭐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전히 반은 의무감, 반은 헛돌감으로 기록을 남긴다. 10년 전 썼던 파리학번이 파리학번에게 5년 전 386 세대는 어쩌다 밉상이 됐을까? 라는 칼럼의 속편이다. 필자를 포함해 속칭 똥파리학번이 1982년 대학에 들어간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이 순을 넘어 내년이면 환갑이다. 지난 40년이 곧 한국 현대사의 한 축을 이룬다. 선후배들처럼 파리학번도 오공의 오목한 시절 젊은 날의 고뇌, 숱한 갓난고초를 겪었다. 그래도 운 좋게 고도성장의 혜택을 한껏 누렸다. 2000년대 초 정치권 물갈이 때 대거 발탁돼 20년간 초장기 집권 중이다. 벌써 4, 5선이 수두룩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젠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 대학, 법조, 기업, 금융, 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요직을 꿰찼다. 인생의 클라이맥스다. 그러다 보니 파리 학번은 요즘 가장 뜨거운 뉴스메이커다. 시대의 우화가 된 조국, 적반하장의 뜻을 검색하게 만든 이재명, 모두까지의 달인 진중권이 다 파리 학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조정식, 안민석, 정춘숙, 김성주, 이용우, 강기정, 김의겸, 운수미 등과 국민의힘의 조혜진, 송원석, 김상훈, 박수영, 나경원, 이해훈 등 전 현직 의원들이 즐비하다.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송윤모, 안경덕, 조성욱, 구윤철 등 장관급 강요들 못지않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강석훈 전 정책특보 등이 있다. 하루라도 이들 파리학번 관련 뉴스가 없는 날이 없다. 대개 1963년생 토끼띠인 파리학번은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이자 586 운동권의 실질적 맏형격이다. 58 개띠 이후 이토록 오래 주목받은 세대에도 드물다. 그런 만큼 스타가 많다. 정치는 물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 교수, 김난도 서울대 교수도 인지도가 높다. 대법관도 셋이나 있고 금통위원도 나왔다.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과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도 많다. 파리 학번은 어디 가나 숫자가 많아서 눈에 띄었다. 고 일대 대전, 전주, 마산, 춘천, 제주 등 도청 소재지까지 평준화된 전국적인 뺑뺑이 세대다. 운동권이든 아니든 심정적 동일체에 가깝다. 주체 사상을 두려운 것도 NL, 민족민주파와 PD, 민중민주파의 분열이 시작된 것도 파리 학번이다. 하지만 양의 질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사회적 관심과 혜택을 누렸지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취나 미래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 오히려 한꺼풀 벗겨보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알뜰히 특권과 특혜를 챙겼다는 험한 소리를 듣는다. 3, 40대 농객들이 쓴 386 세대 유감에서는 누가 우리를 도둑질해 갔나 신랄하게 묻는다. 초장기 집권 불로 세대
곤대 갑질의 기득권, 원정 출산 사교육, 해외 유학의 기원, 부의 추월 차선을 타고 부의 대물림을 추구한 것이 386 세대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선봉이 파리학번이다. 물론 잘 나가는 양지의 파리학번만 있는 건 아니다. 입학 당시 대학 진학률은 30% 남짓했다.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대다수 동년배는 명퇴, 정년, 노후, 부모 건강과 자식 걱정에 주름이 늘어간다. 20살부터 40년은 인생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파리학번의 각자 현재의 위치는 함부로 쏜 화살처럼 흩어졌다. 체제 전복을 꿈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왕년의 농객 이진경, 본명 박태호, 서울과기대 교수처럼 변함없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원조 주사파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180도 돌아선 김용환,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운동권의 상징에서 횟집 사장으로 변신한 함운경 등도 함운경도 있다. 그 간격이 매우 힘들 만큼 극과 극이다.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원희룡이 친구 조국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자 이진경은 희룡아 그렇게 살지 마라며 조국을 옹호했다. 이를 본 서울공대 운동권 출신 김대호는 이진경 너야말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글을 그래서 1980년대 화석이 연상된다고 직격했다. 복잡 다단한 현실과 대화해 본 적이 없는 허망한 관념론자라는 것이다. 그렇게 파리학번은 늙어가고 한 시대가 간다. 시대에 일그러진 영웅인 이 코트 집단이 더 이상 쓸모가 있을까? 김부겸, 김영춘 같은 선배와 달리 대장할 기미도 없다. 젊은 세대가 임모아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외치는 듯하다. 뭐라 답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형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그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91학번입니다. 91학번이라서 아마 이 선배들을 저도 많이 봤죠. 같이 졸업하고도 이렇게 이분들이 왔고 이분들이 제가 1학년 마치고 저도 휴학하고 군대 갔으니까요. 뭐 같이 군대 생활도 아마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 학교 다시 복학했을 때 이런 분들이 그 학교에서 뭐 동아리라든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도 일그러진 예, 아까 여기 표현대로 시대에 일그러진 영웅 그리고 뭐 이분들이 혜택은 다 받았는데 국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은 없다. 알뜰하게 특권과 특혜를 챙겼는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취나 미래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라고 한 말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 우리 3040 세대들에게 짐을 안겨다 준 꼴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대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쯤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 기회의 장을 열어주길 바라고 민주당의 지금 그 박지현 그 최고위원과 현재 그 386, 586 세대죠. 이들과의 지금 다툼도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동 데일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